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LN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얻은 레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LNG가 우리나라에 총정연료를 공급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 첫째로는 액화를 하는 것이 뭐 독일의 린데라든지 프랑스의 에어리키드라든지 미국의 에어프로닥트라든지 이런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액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액화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데도 아까 하신 우리 김동원 프로님 말씀하신 GTT라든지 이런 데서 로열티를 주면서 한 5%의 그렇죠. 선박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 경제를 안착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밸류체인의 아주 중요한 저희들이 컴포넌트들을 저희 거로 미리 만들어.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한국가스공사의 최희봉 사장님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정책적인 면, 또 상업적인 면, 투자라는 측면까지 저희가 아주 상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미래라고 할 수도 있는 수소에 관련된 얘기들, 또 수소가 정말 에너지 전환의 주역이 될수 있을까,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수소의 역할이 그렇게 자리 잡으려면 어떤 선결 과제들이 있는지, 수소사회란 용어를 씁니다만은 인프라란 측면에서 정말 수소사회를 얘기할 정도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죠. 사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수소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 그죠? 네, 앞서 있죠. 그래서 뭐 수소차도 우리나라가 1등이고, 그 어느 나라 수소차는 쪽 고개에서 굴려가지고 뭐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쌩쌩 간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픈 분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면 아픈 분이 아니 많으신 그게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수소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도 하는데. 극과 극의 평가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제일 앞서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미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사기야. 그거 안 되는 건데 그거 왜 자꾸 붙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저희 나라가 수소 경제 전략을 통해서 세계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드라이브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수소의 역할에 대해서 그다지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소차라든지 또는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사실은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수소 전략 또는 한국의 수소 활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역시 수소도 다른 에너지원과 경제성, 어떤 기술적인 신뢰성 이런 부분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후에 이런 시장의 다이나믹스와 경쟁 과정에서 수소가 제대로 자리를 잡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의 신뢰성, 그다음에 그렇군요. 경제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이제 미래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 중에 이제 나름대로의 롤이 있을 거고 거기 맞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비중을 차지할지는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넷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이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송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주요 이제 도시에서 결국은 운행하는 것이 금지가 되면 퇴출되는 상황이면 결국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별되는 이런 친환경 차량 간의 경쟁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는, 글쎄, 그거를 같은 반열로 생각할 수 있냐? 전기차와 전기차가 이미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수소차로. 네. 수소차라는 게 일부 차종에, 예를 들면 화물이라든지 이런 쪽 있죠. 예. 이런 쪽에 국한된 얘기지, 승용차라는 그런
차종의 수소차가 과연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을까? 저는 또 반대로 사실 생각을 많이 그래요?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이제 집에 그 신축 아파트이면 충전기가 꽤 많아요. 예. 예,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이제 밤에 가서 꽂아놓고 어떨 때 보면 꽉 차 있으면 이제 빼줘 빼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충전 완충인데 왜 안 빼냐? 예예. 예. 나는 좀 늦게 들어왔는데 난 간당간당하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수소차라는 거는 불편해요? 충전할 때는 전기차는 배터리 차는 이게 충전이라는 과정을 그렇죠. 거쳐야 되는데 비해서. 수소차라는 거는 주유죠, 어떻든 간에 주유하고 상당히 유사한 네. 개념이니까 지금 우리 뭐 LPG 차 주유 넣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 그다음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하고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죠. 적응할 수도 있겠다. 아, 주유소 수소 충전으로 바꾸면 된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걸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요즘 들어서 극히 수소차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제가 장점을 먼저 조금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충전 시간이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 배터리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충전 시간이 긴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전기로 충전을 하지만 그 전기가 완전히 CO2 프리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00% 친환경 또는 100% CO2 프리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수소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수소를 만약 만든다고 하면은 100% CO2 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수소차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앨런 머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허버트 디에스 CEO 같은 분들은 수소차 경쟁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제기를 하시는 네.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것이 조금 현명하지 않은 그런 전략이다. 그리고 허버트 디에스 폭스바겐 CEO 같은 분들은 과학적으로 오히려 배터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동완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의 경우에는 그 수소차가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연료이면서 차량인 것이고요. 현재로서 지금 이제 사실은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차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355km까지가 되면 배터리 차가 유리하고 조금 유리하고 355km의 주행 거리를 넘었으면은 배터리 차가 수소차가 더 유리하다. 불리한 장거리 운송용 그다음에 화물 이런 경우에는 수소차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얘기고 다만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좀 특이하게 세단 쪽 또는 SUV 쪽에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 차를 적용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아까 이제 폭스바겐 CEO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저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소로 만든다는 것들은 또 전환을 뭔가를 여러 차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효율은 이제 더 낮다라는 말씀은 이제 맞는 거죠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때 보면은 근데 불가피하게 수소만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오랫동안 저장한다든지 뭐 많은 양을 저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수소의 역할이 그렇죠. 사실 있는데 예,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전기차가 먼저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에 뭐 두 분도 가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생기면서 장거리 주행이 필요했고 장거리 주행 하려다 보니까 기름 넣는 주유소가 훨씬 설치가 쉬웠고 그래서 전기차는 그 도시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효율적인데 여성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조용하고 냄새가 조용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나 그 뉴욕에서 예를 들면 보스턴 간다. 보스턴에서 예를 들면 버팔로 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기차 아예 안 돼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스탠다드를 이뤘을 때 그때도 전기차가 없는 게 아니었지만 화석 연료를 내연기관 차가
전 세계를 다 그냥 스탠다드를 이뤘으니까 예. 이번 시대에도 그냥 전기차가 그냥 스탠다드를 이뤄버리면 예. 그 안에서 니치로서의 그 수소차가 과연 의미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운송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중량이라든지 이런 특성으로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라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게 적시에 우리 손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비율이 높아질 거다. 밤에 바람 쌩쌩 불고, 그렇지. 예, 뭐 휴가철에 이제 낮에 이제 갑자기 막.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쓰는 방법이 수소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많이 넘치면 결국 그거를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엔 분위기가 다시 또 전기차로 이렇게 기우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래요. 예. 수송용 쪽에서 수소차의 매력도를 높이는 거하고 전기차의 매력도를 높이는 거하고 서로 경쟁을 이제 할 거고 이 주행 거리에 따른 한계를 서로 극복하는 노력도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독일을 가봤더니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전기차가 장거리 쪽으로 활용이 못 되는 측면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하웨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충전이 자동으로 예, 되도록 하는 충전을 버스나 이런 거를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깐 옆으로 이렇게 라인 이렇게 레인을 하나 바꿔서 위에 달려 있는 충전선을 통해서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종의 위에 달려 있는 게 전기 충전선입니다. 아, 옛날 트롤리처럼 예, 예. 이제. 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화물차나 버스나 위에 뚜껑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배터리에 대한 충전이 가능하게 예를 들면 그런 설비를 이제 네. 시스템적으로 인프라를 해갖고 전기차의 어떤 주행 거리의 문제점 또는 충전의 문제점을 이제 조금 보완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벌어질 것 같고 또 논쟁도 좀 치열하게 있을 것 같은 예, 재밌는 게 독일은 좀 다 재밌어요 수소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수소를 쓴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연료 전지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전기를 만들죠 그렇죠. 전기차처럼 이제 돌리는 걸 생각하는데 네. 독일은 직접 태우는 거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직접 연소시켜가지고 네. 예, 수소 엔진에다가 이거를 네. 집어넣어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마치 내연기관처럼 네. 예, 하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수소라는 거는 이제 연료 전지도 있지만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태우면 이제 적절한 환경만 맞춰지면 높은 네. 열도 내고 잘 연소도 되고 이제 이런 면들이 있고 결국 그거 특성을 이용하면 이제 뭐 발전이라든지 뭐 취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그 해외 자료를 보다 보면 이제 수소 발전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 발전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끔 그게 궁금해져요. 아니, 수소 발전하면 수소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까? 사실은 수소의 장점은 신재생 발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을 하는 연료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예, 유럽에서 사실 차관한 그러면서 수소의 활용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에 이제 있는 그 마인즈 에너지 파크라는 곳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풍력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을 해서 평소에는 그리드에다가 넣습니다. 전력망에 예, 바로 전력망에다가 이제 태워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망에 들어가고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예, 수전의 시설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갔던 데는 지멘스의 이제 그 신라이저라는 제가 구체적인 분들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 수전의 시설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서 그 수소를 아까 최준영 박사님이 얘기하신 도시가스 배관에다 넣고 또는 충전 로도 활용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바로 도시가스 배관에 혼입을 함으로써 일종의 CO2를 줄이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차 박사님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예. 아니 풍력으로 뭐 전기가 나왔잖아요 예. 전기 남는다며 네 남죠 밤에 이제 아무도 다 자는데 근데 갑자기 그, 예. 그 전기를 수전해를 해서 예. 수소로 저장을 한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떻게 원소기운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과 출신이야. 물이라는 거는 이제 H2O잖아요. 네. H2O니까 여기다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거기다 전기라는 에너지를 이제 투여를 하면 이제 H2. 나노예요? 예.
산소하고 네. 수소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산소는 그냥 날려 보내든지 다른 용도로 이제 쓰면 되는 거고요. 네.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대로 H2. 예, H2라는 네.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H2는 이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어느 탱크나 아니면 이제 안정적인 저장 시설, 뭐 저온이든지 네. 어떻든 간에 어떤 저장 시설이든지 한 집어넣어 놓으면 네. 다른 거보다는 훨씬 오래 몇 달씩, 몇 주씩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뭐 그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전력 수요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전력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평소 같으면 그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뭔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뭐 8월이나 9월, 뭐 10월 이럴 때 이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른 저장 시설에 비해서 이 저장 기간이 제일 긴 게 사실 수소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남는 전기로 수전 그렇죠. 수전에. 그러니까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거죠. 분해한다. 예, 그게 이제 그린 수소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완벽한 이건 완벽한 저거네요. 천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로 무공해. 재생에너지로 그렇죠. 물을 분해해서 네.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서 그 수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디도 화석 연료 1도 없는 제일 깨끗한 그러네요. 이상적인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린 수소가 그거고. 예, 예. 그래서 통상 얘기하는 그린 수소 말고 그레이 수소, 그레이 블루 수소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가스공사에서 수입해 주시는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계질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죠.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CH4, 예. 저희들이 천연가스가 화학식으로는 CH4입니다. 예. 제가 뭐 문과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CH4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계질을 해서 이제 그 H2가 이제 나오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C가 나오죠. 그렇기 또.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해외에서 이 수전의 방식에 네.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호주나 이런 데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수전에서 완전히 이제 그린 수소 형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수소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생경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기를 배터리로 이제 저장하는 부분은 많이 그 익숙하죠. 개념에 대해서 알고 그렇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네. 계시니까. 근데 사실은 산업체에서도 이거를 전기를 배터리로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 전기요금이 비쌀 때 이거를 수전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저녁에 이거를 저장을 해놨다가 배터리를 가지고 제일 비싼 시간에 네, 꺼내 쓰면서 수전을 받는 양을 줄여갖고 가격을 이제 낮추는 그런 네. 형태의 원래 에너지 저장 장치로 그렇죠. 지금 배터리를 산업체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전기를 받아들인다는 수전이죠. 그렇습니다. 수전의 네. 수전이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의 문제점은 장시간에 대용량의 저장을 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에 대량 저장이 가능한 그런 그 일종의 저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소 형태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로 저장할 때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배관에다가 이거를 바로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예, 또 도시가스 배관의 CO2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독일의 마인즈 에너지 파크 같은 경우는 네. 바로 도시가스 배관이 옆에 있어갖고 이 풍력에서 남는 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도시가스에다가 혼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섞어서 그럼 예, 쓰는 건가요? 그러면 천연가스하고 예. 수소하고 예. 5 내지 10% 정도를 섞어서 이제 배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5%는 아무 문제 없이 집어넣고요. 10%는 혹시 사용 기기가 이제 조금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확인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수소 발전소 이 부분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수소는 지금 현재 발전소 쪽에 혼소가 가능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2050년도까지 한 2,800만 톤의 수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 발전하고 산업 분야의 수소 소비량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 쪽에 한 1,000만 톤, 1,200~300만 톤, 그다음에 산업 쪽에 한
1,100만 톤 요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사실은 수송용 아까 얘기했던 연료 전지라든가 실제로 뭐 넥소 차량이나 이런 데는 한 번 충전하는데 한 5kg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500만 대가 보급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수소전은 한 200만 대, 200만 킬로, 200만 톤 정도면. 그 정도밖에는 필요하지 않을 그런 전망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발전 쪽에 이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에 가 대부분 지금 이제 레가시 인베스트먼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헐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그렇죠. 수 있고 그다음에 CO2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소를 혼입을 해서 혼소를 하는 그런 혼소를 하면 장점이 뭐라고 제일 쉬운 장점이 뭘까요? 혼소의 뜻이 뭡니까? 혼소 혼합 연소 수소하고 천연가스를 섞어서 태우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만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셨을까?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런 기술적인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래서 아니, 이과생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 수소가 조금 더 천연가스보다 가볍기 때문에 약간의 역류 그러니까 이제 연소기에서 이걸 태워서 터빈을 이제 돌리는데 역류 현상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소기에 대한 조금 모디파이만 하면은 혼소가 가능하다라는 저거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지멘스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원래 이제 지멘스 GE 미쓰비시 이런 데가 이제 가스터빈의 이제 3대 그렇죠.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초자산 문제에 대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더 이상 태우기가 어려울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파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수소를 태우는 거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완전히 100% 수소를 태우는 터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은 이제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전 쪽에서 이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그렇죠. 어쨌거나 천연가스도 깨끗하긴 하지만 많이 태우면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다가 수소를 집어넣으면 온실가스 발생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혼소를 이제 하게 되면 예. 발전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천연가스 수입 안 해도 되고. 아니 수소가 또 여기도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데들도. 사실 포스코가 단일 사업장으로서 가장 이제 매연을 많이 뿜잖아요. 그래서 수소 환원제철? 네. 그걸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은 포스코가 CO2를 줄여야 되는 굉장히 좀 절박한 아주 절박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저 철광석도
화학식으로 얘기하면은 FeO3 근데 그렇죠. 철과 산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모양새를 이제 가지고 네. 있는데 현재는 이제 철광석 같은 경우는 코크스 공정. 그다음에 아까 그 수소가 이제 순수한 철이 나오려면 이제 수소를 이제 환원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환원의 용도로 쓰는 게 석탄을 그 환원의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철광석을 코크스화하고 석탄을 소교를 해서 이제 고로에다가 집어넣었고 뜨거운 온도로 쇠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 철을 이제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CO2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환원제로서 석탄을 쓰지 않고 수소를 쓰는 겁니다. 네. 수소로 환원을 하면은 H2O가 생기는 CO2가 생기는 게 아니고 H가 들어가니까 H2O가 생겨서 물이 생기는 그래서 CO2 부분을 대대적으로 좀 감축시킬 수 있는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인 이런 그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예,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또 이해 못하실 분이 또 계실까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철들은 다 이 산소랑 이제 딱 붙어 있어요 보면은 산화철이죠 보면은 그러면 맞아요. 거기서 이 산소를 띄어내서 순수한 철만 이제 갖고 나와야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산소를 띄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C랑 탄소랑 붙이면 CO2가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와잖아요. 네, 그러면 네. 철만 남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는 우리 포스코나인데 쓰는 방식이죠. 그러면 만들어낼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래서 산소 또 붙으면은 그게 녹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원래 다 산화철이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산소가 붙는 것들은 탄소도 있지만 수소하고 붙으니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아, H2O가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떼내는 방식이 뭐냐의 차이인데 이제 석탄을 이용하는 방식은 예전서부터 이제 오랫동안 정착이 돼 있는 방식이고 네. 잘 정립돼 있는 방식이었는데 비해서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적용은 못 하고 있나요? 적용은 고로 이런 데서 지난번에 뭐 포스코에서 이제 기술 발전 뭐 전략 뭐 이런 회의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소도 이제 아까 진짜 완벽한 수전해로 인한 그린 수소 그건 진짜 깨끗할 것 같아요. 물을 수전해가지고 수소가 나온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가스공사도 그렇고 그게 이제 뭐 개질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그레이 수소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레이 수소는 여전히 지구 온난화에 또 기능하게 돼 있죠. 예, 예.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수소를 쓰고 있는 건 대부분 석유화학 공정이나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그 부생 수소를 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쓰는 그레이 수소. 근데 사실은 부생 수소도 그레이 수소라고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레이 수소를 좀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제 그레이 수소의 가격을 낮추는 그런 지금 설비를 광주하고 창원에 일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어쨌든 넷제로라든지 CO2 감축에 대한 추가적인 목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과감하게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 블루 수소는 이제 사실은 그레이 수소에서 나오는 수소를 활용을 하면서 CCS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 갖고 이산화탄소만 빼내는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뭐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린 수소를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부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신재생 단가가 아직은 좀 굉장히 높은 예,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호주나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 킬로와트 아워당 한 16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가 한
신재생 같은 경우는 거의 100원 그 정도 되는 그런 복받은 나라라니까 호주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희들이 그린 수소로 만들어서 액화를 해서 가져오는 방식, 또는 이제 수소하고 질소를 이제 합성을 해서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가져오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린 수소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소 1kg를 생산을 할 때 CO2가 10kg가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CO2에 대한 상당한 배출권과 비용이 부과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좀 CO2 프리가 되는 수소를 생산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호주나 이런 데서 생산을 하면 2030년도에 한 1.5불에서 2불 요 정도의 킬로그램입니다. 그 정도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면은 한국의 액화를 해서 갖고 와서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저희 수소도 화석연료의 경제성이랑 계속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소의 단가도 저렴해지고 그걸 들어와서 CO2를 줄이는데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이제 만약에 한다, 해외에서 이제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 갖고 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LNG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기존 설비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LNG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수소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온도를 적용을 해야만 액화가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마이너스 253도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수송에 있어서도 조금 그 특수한 탱커부터 선박까지 좀 특수한 이런 그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수소성 수소 운반선 그것도 똑같습니까? 그 LNG 선범은 뭡니까? 그 프랑스의 GTT인가요? 그 보은제 그거 거기에 뭐 로열티 엄청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LNG, 그렇습니다. LNG 선은 한 대 만들 때마다 얼마씩 그러니까 저희들이 LN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얻은 레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LNG가 우리나라의 청정 연료를 공급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 첫째로는 액화를 하는 것이 뭐 독일의 린데라든지 프랑스의 에어리키드라든지 미국의 에어프로덕트라든지 이런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액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액화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동원 프로님 말씀하신 GTT라든지 이런 데서 로열티를 주면서 한 5%의 선박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 경제를 안착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밸류체인의 아주 중요한 저희들이 컴포넌트들을 저희 거로 미리 만들어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탱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수소가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용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 연료로 수소가 쓰이죠, 보면.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는 작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돼 있고 다만 이제 미국의 DOE에서 지금 한 10만 입방 미터의 정도에 대한 이런 탱크 기술 이런 부분 이게 아마 훨씬 더 탱크 용량을 키우는 기술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거는 쉬운데 크게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액화수소를 만들어고 들어올 때는 가급적이면 큰 탱크로 한 번에 많은 양을 갖고 오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 뭐 M&A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들여와서 이제 액체로 들여와서 기체화 시켜가지고 이제 관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일반처럼 똑같이 그냥 사용하면 된다? 아니면 이거를 또 관을 바꾸거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수소에 대한 좀 불안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소 그러면 폭탄. 예, 예. 또 되게 수소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사고 나는 영상이 한번 돌면서. 예. 그러니까. 예, 사실 되게 무섭죠. 보면. 제가 사실 독일의 그 마인즈 파크를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도시가스 배관에다가 혼입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냐.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갸우뚱했습니다. 그걸 왜 설명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설득을 하냐 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를 갔을 때도 그 수소 충전소를 갔는데 거기는 무인 충전소입니다. 아, 관리인이 없어요? 네, 소비자가 와서 그냥 이 고압관리 네, 기사 없이 그냥 충전하고 결제도 앱으로 그냥 되는 그런 형태로. 셀프.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런 수소 충전소라면은 뭐 안전관리자를 둔다든지 예. 뭐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풀고는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선진국에 비하면 좀 과도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소비자분들께서 안전에 좀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들어오기만 하면 사용하는 것 자체는 현재 있는 기반 시설로도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대규모 투자 없이도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에 넣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이제 수소가 이제 입자가 작다 보니까 예. 조금 배관의 수명이 조금 짧아지는 그런 문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포스코나 이런 데서 수소 관련되는 배관도 얼마든지 다 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은 오히려 낡은 도시가스관이라든지 가스 배관 같은 경우를 오히려 이참에 한번 예, 수소를 활용하면서 좀 현대화시키는 모더나이즈 시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가스공사도 수소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가스공사잖습니까? 예? 가스공사잖습니까? 수소도 가스지. 수소도 기체. 가스죠. 예? 기체죠. 예. 이 나중에 사명 변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소가스. 수소가스공사. 저희들이 사실은 수소공사로 이름을 좀 바꿀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 아니 그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아, 아닙니다. 그, 아, 수소공사. 굉장히 지금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수소공사로 네. 이 발전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비중이 줄어드는데 수소는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주력 업종을 사실은 수소로 바꾸고 수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 수소 쪽으로 바꾸면서 일종의 에너지 전환 시대 또는 예. 기후변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화, 저장, 그다음에 배관 이런 부분들에서 유사한 사업계에서 수소 비즈니스 하려면 가스공사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예. 그렇잖아요. 다 하셨는데 이미 해보시고 계시고 유통해보고 한전은 뭐 뭐라 그럴까 모르겠어요. 한전은 가스하고는 직접 관련은 사실은 그런가요? 없죠. 어차피 이제 발전 자회사에서 이제 가스화력에서 이제 사서 이제 쓰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든 역량들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근데 보통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정관 뭐 해서 사업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랑 조금 지금은 이제 이미 수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천연가스와 관련된 사업인데 예를 들면 사업 자체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사명을 이제 보다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수소공사로 하는 것이 또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조회 공시하는 거 아니야? 사명경영 사실을 그 부분은 이제 정부나 또는 국회 이런 데랑 조금 협의는 이제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수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태계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가스처럼 그 가스공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죠. 저변을 하는 일들을 이미 시작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한 2050년까지 목표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군요 보면. 네, CCUS는 뭡니까? CCUS 기술을 도입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블루수소를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소를 화석연료를 개질을 하거나 했을 때 나오는 CCS를 이제 포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일부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면서 저희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존 자원으로서의 화석연료는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CCS를 통해서 일종의 탄소 중립을 이제 프로젝트별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최준용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폐가스전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그 대염수층 그 지하수 밑에 있는 공간에다가 집어넣거나 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CCS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그 포집을 한 다음에 캡처한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하는 걸로 이제 끝났는데 요즘에는 거기다 유가 붙은 게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어 보자. 뉴스에 이제.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넘치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가공을 하면 사람들이 또 좋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유주와 관련되는 그 포션은 조금 굉장히 작은 아직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셉은 그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거를 유주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잘 되면 해운업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지금은 천연가스를 외국에서 LNG 형태로 실어 오면 갈 때 그 배는 빈배로 가는 거죠 보면은 빈배로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해외에다가 스토리지를 많이 저장했다 그러면은 이제 캡처한 거를 그 배에다가 다시 타고 그렇죠 풀고 다시 싣고 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빈배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제 싣고 갈 수 있는 그러네요 이제 그러한 용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카본 캡처와 사용 그다음에 스토리지와 관련해서도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가스공사에서도 직접 어떤 검토나 투자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은 카본 캡처와 관련해서 좀 원천적인 기술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 파트너 회사들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그 에너지 메이저 회사들이 이 카본 캡처에 대한 좀 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유전이나 가스전을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이 CO2가 유가스전의 채굴 수율을 높이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집어넣어 갖고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미 노하우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그 기업들로부터 좀 협력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뭐 긴 시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게요.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2020년 연초 아직 연초이기도 하고 해서 뭐 전 국민이 다 고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객이신 국민 여러분 가스공사의 저 사장으로서 말씀도 주시고 또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가스공사에 투자하시고 계시는 주주들께도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3프로TV 제가 개인적으로는 애청자인데 3프로TV를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업계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직접 이렇게 나와서 우리 3프로TV 애청자분들한테 제가 아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게 돼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스공사가 사실은 상당한 그 매출 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제 리스크나 이런 것 측면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에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주주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오늘 설명드린 수소 분야, 수소 분야로서의 어떤 사업 전환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더 높은 주주 가치 이런 부분들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그 최 사장님께서 이 주간 부처죠 산업부에서 그 저 쭉 근무를 하시다가 청와대에 그 정식 명칭이 뭐죠 무슨 산업정책 산업정책 비서관을 하시고 이제
가스공사에서 사실 이제 정통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정통 관료 출신 중에 이제 이런 회사에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나서기 싫어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임기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와 오늘 최희봉 사장님 모시고 그 우리 최준영 박사님하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예.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저희만 괜찮으면 더할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아, 정말 그 전문성과 예.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예. 확실하게 딱 그 알고 그러니까요.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해야 될 롤 그 다음에 네. 아 요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까지 네.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네. 예. 그래서 가스공사가 아까 이제 수소 가스공사로 이제 이름을 바꿀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국민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상생활에서 많은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요.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겠다. 그리고 그걸 좀 이렇게 자랑도 좀 하시고. 사실 근데 예. 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라 속상하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반대급부를 받는 그런 좀 이중적인 경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아 우리가 게스를 쓸 때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집까지 와서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예, 가스를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이런 기회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하시는 CEO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CEO가 아니시더라도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오셔서. 다른 기회에 뵙고 또 상세한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스공사의 비즈니스도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에 관련된 많은 좋은 일들을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한국가스공사의 최희봉 사장님과 가스에 관련된 얘기를 넘어선 에너지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설날입니다. 예, 주식시장이 그닥 유쾌하지 않아서 여러분 속도 좀 상하고 그러실 텐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장세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련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준현 박사님은 지구본 연구소뿐만 아니라 3%에도 좀 자주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새로운 숙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유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